윤석열은 어느 나라 대통령일까요? 미국 대통령도 돼요. 누구를 위한 대통령일까요? 그냥 물어봅니다. 답은 집에 가시면서 다시 그놈 하면서 매판 매국 검찰 독재 대통령, 무능무지 무책임한 대통령, 부끄러운 건 우리 모두의 몫입니다. 윤석열의 이름만 들어도 부끄러워서 고개를 숙입니다. 왜 그렇게 됐을까요? 그렇게 무능하고 무식하고 무책임하고 더군다나 배우려는 자세도 없고 사과 한마디 못하고 거짓말만 하고 술만 처먹고 회도 먹습니다. 한번 외칠까요? 윤석열은 돼지 마셔라. 윤석열은 도망가라. 깝깝해서 폭포가고 깝깝해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모이고 우리 시부님들이 모이셨습니다. 이런 절체절명의 시기에 비상한 시국에 사제의 양심과 소명으로 가만히 있을 수 없어서 시국 기도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매주 월요일 이곳 서울에서 시작을 해서 전국의 각 교구를 돌아 다시 이곳으로 올 예정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의 은총으로 모든 사람이 평화롭고 행복하게 살 수 있게 지켜주시라고 그러기 위해서는 대통령이 자신의 직무와 책임을 가슴 깊이 느끼고 자신의 과오를 반성하고 국민들에게 사과하고 그 자리에서 내려올 수 있는 용기를 주시라고 함께 기도할 것입니다. 이 기도가 하느님께 다다라서 실제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도 함께 해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은 마산교구에서 있습니다. 1960년 3월 3.15 부정선거 무효를 선언하며 최초로 시위를 시작해서 4.19 혁명의 도화선이 되었던 곳, 1979년 유신정권에 맞서서 부마항쟁의 발원지인 창동사거리에서 저녁 7시에 시국기도회가 열립니다. 마산에 계시는 분들 지금 전화하셔서 친구가 혹시 계시다면 다음 월요일날 7시에 창동사거리에서 보시자고 연락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미사를 준비해 주신 서울교구 신부님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주례해 주신 이영호 신부님, 강론해 주신 나순구 신부님, 사회를 맡아주신 강윤호 신부님, 또 포효해 주신 안충석 신부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멀리서 가까이서 한 걸음에 와주신 여러분 모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 주 월요일 마산의 창동사거리에서 저녁 7시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국미사를 시작하며 싹구는 안 된다. 한다한 사람들아 언제까지나 너희 마음을 고집할 셈이냐. 어찌하여 헌일을 좋아들하며 거짓을 찾아서 얻으려느냐. 월요 시국 기도회의 취지를 말씀드립니다. 서울에서 시작하여 전국 모든 교구를 순회하고 다시 서울로 돌아오는 월요 시국 기도회를 오늘 개막한다. 지금이 절체절명의 비상한 때임을 알리고 뜻과 슬기를 모아
여럿이 함께 기도하기 위함이다. 멀쩡했던 나라가 빠르게 무너지고 있다. 외교와 안보, 경제 민생 복지 등 모든 면에서 흔들리고 있다. 국고부터 줄줄 세고 있다. 1분에 1억 늘어나는 나라빚, 앞으로 4년간 이자만 100조라는 뉴스가 넘쳐난다. 어려운 국민을 돕는 자유로운 지출 때문이 아니다. 위정자 자신을 치장하느라 흥청망청한 결과다. 기왕 뽑았으니 믿고 맡기는 수밖에 없지 않은가 할지 모른다. 사제의 양심상 가만히 두고 볼 수 없어 월요시국 기도회를 시작하였다. 하느님 나라여야 할 우리나라가 이렇게 망가지고 있으니 이 세상에 계실 때 큰 소리를 부르짖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와 탄원을 올리셨던 예수님처럼 엉엉 울기라도 해야겠기에 전국 팔도를 다니며 기도할 것이다. 이는 평소에는 마르타처럼 일상에 충실하다가 비상한 때가 되면 마리아처럼 분주했던 모든 일손을 놓고 골똘해지는 복음적 행동이라고 생각한다. 아울러 엿새는 본당에서 사목하고 하루는 세상을 두루 다니며 좋은 일을 하시고 짓눌리는 이들을 모두 고쳐주셨던 예수님을 생각하며 우리의 눈으로 우리가 처한 현실을 확인하고자 하는 것이다. 월요 기도회가 못마땅한 사람도 있을 것이다. 경순열 여름, 나라가 선비를 기른 지 500년인데 하며 죽음으로써 만국을 책임지려 했던 매천 선생은 못되더라도 신부가 되어 오늘까지 결혜로부터 받은 은혜에 만분의 일이라도 보답이 될까 하여 기도하는 것임을 거듭 말씀드린다. 사제들의 월요시국 기도회는 불이야 불이야 하고 외치는 다급한 호소다. 퇴진을 요구하는 이유. 대통령은 대한민국 최고 권력이니 그가 모심과 살림이라는 막중한 책무를 짊어지는 자라서 그런 권한을 허락하는 것이다. 누가 만인을 모시고 살리는 저 신성한 직무를 감당할 수 있겠는가? 사적 욕망을 다스려 공익을 앞세울 줄 아는 사람이라야 한다. 성경이 목자라고 불렀던 하느님의 일꾼이 바로 그런 인물이다. 옛 사람들은 먼저 자기를 완성하고 마침내 타인을 완성시켜 세상을 천국으로 만드는 것을 최고의 이상으로 여겼다. 조선의 선비들은 관직을 성직으로 여겼다. 저를 축혀 세우는 벼슬이 아니라 자기를 허물어 낮추고 낮은 자리에 동포들을 높이는 일을 소명으로 이해하였기 때문이다. 대한민국 대통령 취임 선서는 바로 이런 전통에 닿아 있다. 그런데 1년 전만 해도 우리 시민사회의 일원이었던 윤석열 씨는 하나부터 열까지 자신이 온 국민 앞에 바쳤던 맹서를 모조리 배신하였다. 12구 참사에서 얼마든지 살릴 수 있었던 젊은이들이 죽게 놔두었고 양곡관리법을 거부해 농민들을 무시하고 화물연대 파업을 북핵보다 더 위험하다고 하며 노동자들을 적대시함으로써 유사일의 궂은 일과 힘든 수고를 도맡았으면서도 대접 한번 받지 못한 천하지 대본에게 굴욕과 수모를 안기고 있다. 그의 안중에는 1%의 부자와 대기업, 일본과 미국뿐인 듯하다. 내치와 외치, 모든 면에서 국익, 국립민복에는 무관심하고 에오라지 특권증의 기득권 수호에만 열을 올린다. 강한 자에게 한없이 비굴하고 약한 자에게는 한없이 비정한 싹꾼을 국제사회가 비웃고 있다. 모시고 살리는 섬김의 본분을 팽개치고 반성이나 참회는커녕
거짓말과 변명으로 하늘을 가리고 있다. 남은 4년 내내 똑같은 사고가 반복되거나 더 나쁜 일들이 벌어질 것임을 불보듯 뻔하다. 부끄러움도 모르고 뉘우치는 마음조차 갖추지 못했으니 나라의 주인이 어찌해야 하겠는가? 나라를 살리고 그를 파멸에서 건져주려면 즉각 퇴진 이외에는 다른 수가 없다. 시대착오적 역진, 위험천만한 일탈. 2016년 겨울 촛불대항쟁은 우리가 이대로 헬조선이어선 미래가 없다는 외침이었다. 2020년 봄 코로나19 사태는 살던 대로 살아서는 전 인류가 공멸이라는 강력한 경고였다. 그런데 윤석열 씨는 시시각각 현실이 되고 있는 거대한 위험을 무시하며 낡은 삶을 고집하고 있다. 동고동락, 공생공락이 아니라 한 마리 양을 위하여 99을 희생시키는 자본의 자유를 주장한다. 시대착오적 역진이다. 기후위기가 부를 대멸종을 아는지 모르는지 재생에너지를 비웃고 원전 강국을 주장하는 그의 일탈은 끔찍하고 위험천만하다. 가만두어도 윤석열과 윤석열의 정부는 망할 수밖에 없다. 그를 움직이는 엔진이 욕망이기 때문이다. 아무리 먹고 마셔도 허기와 갈증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악유의 비극으로 끝날 것이다. 문제는 그러는 동안 피땀 흘려 이룬 한국 사회의 가치와 열매들이 무너지고 사라지는 참사다. 당장 삼성 반도체가 어떤 지경에 이르렀는지 보라. 2023년 4월 10일 서울 광장에서 월요 시국 기도회를 시작하며 천주교 정의구현 전국사제다.